서울 강서구에 지체장애인 쉼터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마곡동의 문을 연 쉼터에는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상담실과 체력단련 공간 등이 마련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서구 지체장애인 쉼터가 지난 8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 쉼터 개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서로 여가도 즐기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이런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강서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장은 강서구 최고의 장애인 쉼터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서구 지체장애인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요 운동 뭐 스크린 밖으로 하시고 또 노래방 개술도 하시고 다목적으로 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차도 담소도 나누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체력 단련실과 함께 안마의자까지 갖춰 이용자들이 복지 상담을 받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용으로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우선 커팅하기 시작합니다.